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닐어와 어퍽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어떤 원리로 우리가 해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여러분들께서 어퍽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꿀팁 다 방출하겠습니다. 이거 설치만 잘 해놓으면 30분에 20마리씩 30마리씩 잡을 수 있는 그런 효자 노릇하는 녀석이에요. 일단 잡히는 원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잘 잡으려면 이 앞에 떡밥 묻히는 돌이 있어야 되는데 최대한 평평해야 합니다. 이 평평한 돌이 최대한 이 입구에 가까이 있어야 물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물고기들이 이렇게 오면서 이 떡밥을 발견을 해요. 그럼 그 떡밥을 먹고 뒤로 물러나는 습성이 있어요. 뭔가를 먹으면 뒤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떡밥을 먹고 이 안으로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물살이 좀 굉장히 있는 데를 선호를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큰 애들이 벌레 그리고 물에 사는 수생곤충 먹으려면 물살이 빨라야 걔네들이 떠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애들을 먹으려고 물살이 좀 있는 데로 와요. 그래서 저는 물살이 빠른 데 설치를 합니다. 물살이 빠른 데 설치를 하려면 일단 앞에 이 떡밥돌 앞에 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돌담을 쌓아주던가 앞에 큰 돌이 있어서 물고기들이 옆에서 수영을 이렇게 하고 오다가 좀 쉬어야겠다 싶을 때 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있었는데 갑자기 떡밥이 있네 이러면서 여기서 얌얌 쩝쩝 하다가 여기로 쏙 들어가지는 거지. 뭔 느낌인지 알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렇게 모식도록 요런 그림으로 여러분들께서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떡밥 만드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어퍼기에 쓰는 떡밥 만들 때는 보통 어분 1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튀김가루나 밀가루를 1로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시고 전분을 조금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다음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점성이냐면은 약간 찐덕찐덕한 느낌, 약간 촉감이 약간 더럽다 약간 이런 느낌의 점성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정도가 딱 좋아요. 그래야 안 떨어져요. 돌에서 떨어지면 물고기 안 들어갑니다.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감이야. 감이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 좀 넣어주고 섞어. 이렇게 뭉쳐요 얘들이. 으아. 이게 딱 좋은 농도예요. 느낌이 안 좋아 이거. 여기 보이죠? 무척다. 그래. 요 정도로 돼야 딱이지. 됐다. 요 정도가 됐고요. 이렇게 뭉쳐,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탁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았죠, 여러분들? 1위.
지금 물고기가 둘레 여섯 일곱 마리 들었네요 총. 지금 장마철이어가지고 물고기들이 좀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요런 수컷 갈견이 사이즈도 그렇게 작진 않네. 다 사이즈 좋은 큰 녀석들 두 마리. 갈견이 종류가 다 들어갔네요. 원래 이게 쉬리랑 뭐 꺽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조심히 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퍼기를 설치를 해봤는데요.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물놀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어요. 여기도 3배 정도 불어났는데 항상 물놀이 하실 때는 안전장비 꼭 착용하시고 물놀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